봐라. 지지대를 달면서 여기가 밀려버렸지. 네. 봐라. 이 아주 간단한 거야. 사실 별것도 아니고. 걸리고 안 들어가잖아. 네. HDMI가 이까지 들어가야 되거든. 봐라. 아저씨 지지대를 떼볼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5분만 기다리세요. 그 지지대 플라스틱 있지. 네. 이 지지대 이거 뺄 수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이 뒤에 LED 때문에 파워 연결돼. 아,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봐, 지지대 때문에 이거 봐라. 여기를 이게 밀려 올라갔잖아. 예. 자, 이게 이렇게 딱 되고 있어 봐라. 풀어볼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붙이면서 저 아크릴판이 밀어버리니까 네가 이걸 더 위로 올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HDMI가 지금처럼 이렇게 끝까지 쑥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 아니야. 켜보자. 근데 지금 지지대는 달고 싶은 거 아니야, 그지? 네. 이거 전기포도 안 꽂았나? 뭐 또 지지대 뭐 달면서 뭐 건드렸나? 조금만 있어봐, 아저씨가 좀 더 볼게. 컴퓨터 어떤 컴퓨터요? 게임이요? 롤이요? 예. 롤은 그렇게 고사양 게임은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 여기서 한번 사셨나요, 컴퓨터를? 근데 저거 왜 건드렸어, 그런데? 계속 건드리다 계속 당겨져서 빠졌는데. 잠깐만. 혹시 아저씨가 이게 약간 헐겁게 돼 있어가지고. 아저씨도 멀리서 와가지고 저도 이렇게 무슨, 그 동의보감 쓴 허준처럼 툭툭 침매빵 툭툭 놔서 나왔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계라는 게 사람이야. 야, 기빵망이 때리면서 야 정신 차려 하면 군인들 벌떡이려고 하는 그런 게 되지. 기계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정확한 원인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리 와, 뻣뻣하네. 뭔 이상한 거 건드리나 눈이는. 아, 진짜요? 빨리 가서 날짜 맞춰. 그럼 말라 건드리. 자, F2 눌러. F2 눌러가지고 들어가봐. 아휴, 조립까지 잘했으면은 관리도 잘해야지. 이상한 거 달아갖고. 야, 자꾸 만지다가 고장 낼 수도 있대. 근데 처음 조립을 해가지고 얘가. 아, 조립은 잘해.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뜯었다 붙여. 그래, 하지만 니 자꾸 부품을 뺐다 꽂았다. 니 일로 와. 뭐라고 자꾸 일로 와. 하지마. 얘는 알았지? 이거 말고도 또 들고 와서 풀어하는 게 소원이에요. 야, 이게 시계를 한번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 부품은, 컴퓨터 부품은 나름 접지가 있고 반도체인데 자꾸 뺐다 꽂았다 할 때마다 헐거워지는 거야. 그지? 하지 마라. 일부러 네 컴퓨터를 왜 자꾸 네가 그렇게 헝글로 만들려고 그래? 처음이라서. 그래. 하지 마. 뚜껑 눈으로만 봐, 눈으로. 조립은 잘했다. 뭐 더 할 나위 없이 잘했거든? 근데 왜 자꾸 건드리지 마라고. 그지? 그래서 지금 엄마 바쁘게 지금 멀리서 지금 동구에서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신 거야, 이게. 근데 딱 보드 고장으로 판단하기 딱 좋은 상태이긴 한데 지금 아저씨가 이거 그래픽카드 가이드를 달면은 이게 안 들어가는데. 일단 아저씨 요거까지 일단 살리는 데까지만 할게. 근데 아직 지금 그래픽카드 팬이 안 도는데 이게 냉각 때문에 그런 건지. 아까는 화면이 안 뜰 때는 돌았거든. 화면이 안 뜰 때는 오히려 돌았잖아. 아, 지금 도네. 근데 화면 떠야 돼. 그래픽카드 뭐냐 그런데? 1050Ti. 1050Ti? 네, Ti. 근데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1050 중에 더 비싼 걸로 했어? 예. 뭐, 화면이 안 뜬다. 아, 떴다, 떴다. 아이. 기다려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좋아서, 그제? 좋지? 이쪽 이제 네가 이거 건드려가지고 뽑아놨고. 이것도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했지? 이건 잘 안 했어요. 근데 왜 저렇게 긁어게 빠져있냐? 네 LED는 조립하고 나서 튜닝을 한 거야?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요거 그래픽 카드 지지대를 박으면은 이게 또 위로 몰려 올라갈 거거든? 이게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요거는 되지 않을까요? 전혀? 한번 올려볼까? 네. 이거 끄고 올려보자, 끄고. 예. 몇 개만 좀 손보자. 컴퓨터를 한 5%만 빨라지게 하자. 이 간격보다 이 간격이 짧잖아. 저 밑에까지? 네, 저 밑에. 저 맨 밑에 걸로? 네. 그러면 되려나? 야, 나사 좀 잡아줘라. 야, 남들이 보면 진짜 때린 줄 안다, 이씨. 어? 아저씨가 보기에는 이걸 잘라내는 게 아쉽지만 두 개로 받치가 하는 게 좋고, 이렇게 되려면은 요중중하잖아. 네. 이거 제대로 박으려면 이까지 와야 되거든? 네. 이까지 오면 지지대가 이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이. 아까 그게 최고로 밑으로 내린 거였지? 아, 잠깐만. 이거 뒤집으면 어때? 그렇다걸요? 그지? 자, 나사 좀 잡아줘. 아, 꼭! 어려운 것만 갖고 오니까. 니만 이렇게 해보자는 거지, 그지? 예.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여기? 여기 잡아보자. 이거 박아봐, 이게 니가 좀. 그러면 니가 이걸 좀 잡고 있어볼래? 오른쪽에 와서 왼손으로 이거 잡고 있어. 왼손에 이렇게 잡고. 손재주가 좋은 친구네. HDMI 케이블을 생각을 안 하고 케이스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일로 딱 잡아봐. 네가 높이 잡아줘봐. 제가요? 어디, 여기, 딱 여기 좋지? 네. 약간 올리는 듯 해야 되겠다, 그지? 네. 됐나? 조금 더 올릴까? 지금 최대한 올린 것 같은데? 네. 근데 좀 누가, 야, 잘하긴 했는데, 누구 옆에 손을, 도움을 좀 받지 그랬어, 옆에. 자, 이제 한번 세워서 한번 켜보자. 이 목소리 들어가도 돼? 네. 멍충아라고 야단친 것도 들어갈 건데. 상관없어. 멋있긴 하다, 이래 놓으니까. 약속해라, 이제 뜯지 마. 네. 뜯지 말고, 튜닝도 그만해라. 네. 튜닝 더 안 해도 되겠다. 진짜로? 아이고, 잠깐만, 끄라. 아저씨, USB 아까, 아니, 그냥 끄지 말고 쓸 거예요. USB 아까, 혹시 USB에서 쇼트 나는가 싶어서, 아, 저기서 쇼트 난 걸 수도 있어. 지금 아저씨가 여기 USB 뽑아놨거든, 아까? 네. USB에서 쇼트 나서 화면이 안 뜨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지금 저게 두 가지 같이 했잖아. 네. 여기서일 수도, 여기서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래픽 카드 때문은 아니었고, 요거 아니었어. 정말 재수없게 USB에서 쇼트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 코드 뽑아봐봐. 그냥 혹시 모르니까 아까 거 말고 다른 구멍에 꼽자. 네. 꼭 하고 나면 눈에 보여. 그래? 꽂아서 다시 켜봐봐. 뭐 빠진 거 있나 이제? 팬도 잘 돌아가고 잘 되네. 니 또 뭐 하려고 그랬어, 튜닝? 이제 LED 바 하나 어디다 박으려고? 몰라요. 박을 데가 없었어. 고민하고 있는데. 밤에 정신 살아갖고 잠도 안 오고 또 아자샤. LED를 이런 많이 박아갖고. 잘했네. LED 박는 거야 안 괜찮겠나, 그지? 니가 대학생쯤 되고 집이 가까우면은 아르바이트 시키겠구만. 깨끗하게 잘했네. 근데 그런데? 어? 막 손님 컴퓨터 니 마음대로 막 튜닝하다가 부서뜨리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대단하다고 했더니 엄마 요즘 애들 다 해? 그러던데요? 아, 근데 요렇게 깔끔하게 잘하는 애들은 잘 없죠. 아, 그래요? 근데 보드가 너무 쓸데없이 비싼